시작하면 되나요? 하나, 둘, 셋. 들리나요? 너무 웃겨. 녹음 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 예정자, 그리고 또 조교를 앞으로 하게 될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가방 속에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신화공이라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앞으로 조교 일을 하게 됐어요. 조금 컴맹이라 조금이라도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공부를 위한 책인데요. 시험은 이번 주 토요일인데 미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늘 제가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인데요. 보라색으로 프리다 칼로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나의 꿈을 적는 것,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주로 뭐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큰 일정들만 적어놓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는 주로 일기를 적고, 여기는 이렇게 주제를 던져줘요. 가장 뜨거웠던 여름밤을 뭐 기억해, 혹은 뭐 가장 최악의 쇼핑 리스트, 이런 식으로. 근데 보라색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상하게 보라색이 많이 들어왔어요. 선물로 보라색 책이라든지 아니면 보라색 뭐 탁상시계 등등 보라색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때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심할 때 읽으려고 들고 다니는 잡지책인데요. 원래는 빅이슈나 조금 큰 한 이 정도의 잡지를 많이 들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작은 잡지책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텐바이텐에서 주기적으로 내는 잡지라고 하는데 저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좀 잡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하는 활동도 학교에서 교직편집부를 한 3년 동안 내내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뒤쪽에 있는 스티커들 때문인데요. 이거 말고도 아예 스티커북이 따로 있는데요. 이 팩을 재활용해서 만든 스티커북으로, 원래는 클렌징 폼이 들어가 있는 팩이었어요. 다이어리에 붙이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넘쳐 흐르네요. 이렇게 머리를 해서 기분이 좋은 저의 모습을 스티커로 표현해 보았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눈 좀 붙이고 싶다, 이런 스티커를.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 톡갱이의 일일이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 그림 에세이? 제가 오늘 하루 꿀꿀했던 일들을 적거나 아니면 좀 기뻤던 일들, 생각할 만한 일들을 만화처럼 그려서 다른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공책입니다. 여기도 여전히 컴퓨터 활용 능력 책을 펴놓은 채로 웹툰을 읽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학교에서 받은 손난로인데요. 광고로 볼 때는 그냥 필요 없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들고 다니니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이 파우치 안에는 전 국민 앞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고 다니는 물돌이도 있고요. 저는 눈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틱으로 그냥 한번 슉 하고, 너무 좋아서 단종되기 직전에 여러 개 쟁여놨어요. 단종된다 그래서 500원에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마리몬드라고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라서 기부도 되고 제가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어서 실용성을 대부분 많이 보는데 저는 샀을 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 위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도 조금 무겁지만 자개가 이렇게 예쁘게 박혀있는 거울을 사고요. 이것도 구부러져서 들고 다니긴 힘들지만 예쁜 장미꾼 모양으로 돼있는 블러셔를 삽니다. 이것도 케이스가 예뻐서 이름도 잘 모르고 샀어요. 일기장인데요. 그냥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주제를 10시마다 보내는 그런 일기장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같은 경우엔, 뭐 얼굴에 비누 칠하고 눈 뜰 수 있게 되었을 때 막 이렇게 사소하지만 아, 나 되게 다 컸다, 이런 생각 드는. 잡지사에 들어가 글도 써보고 싶고 선생님도 하고 싶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긴 하지만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그 나이에 짧다고 얘기해요?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